최선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. 지금 뭐라고? 소문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? 순전히 본인을 위한. 나 때문이라니까? 시간을 돌리고 싶은데. 그냥 전화번호일 뿐이잖아. 선생님한테 흥미 1도 못 걸었다니까? 찬영과 애들을 빼갈까 봐 실패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. 응원 화이팅! 아니 선생님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고. 강한 사람이죠. 근데 그런 사람도 내상은 입어요. 그래도 전 같이 있고 싶어요. 그냥 옆에 있을게요.